네, 금요일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어떤 종목이 우리를 울게 했고 웃게 했는지 체크해 보고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전략 꾸려갈지 그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스피 200, 코스피 150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눈길을 끌었을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업앤다운 종목입니다. 업 종목에는 어제 오후장 급등했던 영업무역, 실적 반등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 많습니다. 대한 유화도 올라와 있고요. 오스코텍까지 업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운 종목으로는 어제 많이 흔들렸던 카카오뱅크 역시 이름 올라와 있고요. IT 반도체 쪽 많이 보이네요. 테스나, TCK, SFA까지 다운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쭉열 종목 팀장님 우리 봤는데요. 어느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어느 쪽 먼저 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하락 종목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다음 종목에서는요. 네, 지금 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부분 좀 위름 위에 올라왔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좀 강력하게 좀 매수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좀 좋았다가, 네. 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살짝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좀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여기 관련돼서 올라온 지금 종목들 보면 뭐 테스나라든지 뭐 TCK라든지 뭐 SFA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반도체 전공종, 후공종에 좀 나눠져 있는 이제 소부장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테스나를 제가 좀 꼽아왔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후공정을 좀 제일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P라든지 SI 쪽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아이폰 뭐 13 이후에 지금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좀 생산되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폴더폰 관련돼서 계속 모멘텀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분명히 AP 관련돼서 충분히 뭐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8개 이상이 대부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좀 시장이 출렁거릴 때 사실 뭐 반도체는 약간 지수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그런 있지 경향이 않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 좀더그 분할 매수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조정이 나올 때를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찾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나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의 지금 외인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거든요. 일단 뭐 최근 3주간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가 뭐 1조 이상 좀 들어온 모습, 한 1조 5천억까지는 네네.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는 뭐 우리나라의 지수를 사는 어떤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한다면 또 DRAM 반도체 어떤 뭐 가격의 하락이 되는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바닥론 정도가 좀 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한다면 네. 이제 바닥 이후에 저점을 잡는다는 어떤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확정을 네.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팔로우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DRAM 쪽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한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반도체나 뭐 확장해서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섹터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매수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운 종목에 이름 올렸지만 가능성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업 종목 쪽에서는 어떤 종목 좀 중점적으로 우리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오스코텍,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네네네.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1월에 사실 이제 반도체랑 제약바이오가 좀큰 이제 행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CES 2022에서 이제 IT 쪽에 좀큰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는 1월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네. JP모건.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관련된 지금 모멘텀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참여하는 업체들의 리스트가 좀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팅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레이저 팅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에게 좀 기술 네. 좀 어떻게 보면 수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3분기부터 지금 소액이지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폐암 치료제가 항암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병원에서 좀 쓸 때 아무래도 이제 약사위원회의 좀 심의 여부를 좀 거쳐야 되는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일단 3분기에 15억 정도 좀 소액의 매출이 나왔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그래도 한 50억 정도 한 3배 해서 분기 대비했을 때 3, 4배 정도의 어떤 좀 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레이저 튜닝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년 4분기 정도쯤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된다면 로열티 수입도 상당히 네.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죠. 지금 치매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뭐 기술 수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좀 모멘텀을 위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오스코텍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좀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적인 탄력성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코텍 언급 많이 되네요.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가능성 업종목에 올라와 있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수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후장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다다르다 보니까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FOMC라는 정말 큰 산이 예고가 된 상황에서 지수가 오늘 조정을 빌미로 조금 더 내릴지 아니면 다시 회복세를 보일지 좀 갈팡질팡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좀 다음 주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옵션 만기에 대한 사실은 걱정이 좀 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인들의 좀 현물 매수세보다는 이제 선물 매수가 좀 상당히 강했죠. 이런 부분이 좀 현물로 좀 이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물에서는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선물에서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금융 투자가 좀 약간 따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코스피 뭐 계속 이 지수를 말씀드렸던 게 이게 두 달 정도 박스권이다 보니까 네. 코스피 한 3000선 그다음에 코스닥 1020선을 좀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인의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매수가 좀 지속되는 게 현물까지 오는가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 관련돼서 지금 우려가 좀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상수보다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네, 기회? 그래서 오히려 좀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오히려 더 체크가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배당주 관련된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업종을 볼 때 금융 섹터에 가장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팀장님? 아니면 앞서 긍정적으로 시각 주셨던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아 예, 뭐 금융주는 이제 돈 많으신 분들 그냥 좀 편하게 가지고 있게.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언제나 성장주를 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럼 다음 주 업종으로는 네, 성장 쪽을 보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좀 성장하는 섹터지만 최근에 좀 주가의 조정에 좀 많이 밀렸던 네. 섹터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 섹터,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는 모두 다 사실 많이 못 갔어요. 실적은 상당히 좋고 좀 모멘텀 많은데 주가랑 그 괴리율이 상당히 큰 종목군들이 상당히 네,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네.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좀 위험한 이제 리스크죠. 이제 양도세에 관련돼서도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점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부담은 전반적으로 없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좀 꼽아서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탑픽 종목 좀 짧게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원익QNC를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쿼츠에서 상당히 지금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시장의 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쿼츠 같은 경우는 좀 주기적으로 고체가 필요한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약한 10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133% 늘어난 수치라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뭐 대만 법인도 지금 설비 투자가 내년 상반기 정도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뭐 2022년도에 쿼츠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원익이 QNC 같은 경우는 28,000원 선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좀 목표가 바라보면 될지 전략도 같이 주세요.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뭐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신고가도 좀 세울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손절가는 짧게 2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네. 신고가인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본증권 윤하민 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잠깐 보도록 할게요. 2시 구간 접어들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기관의 매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금은 1,000억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투신, 연기금 모두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1,010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오늘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마감 이후에는 저희가 박혜석의 선수의 해석 시간에 전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